기상청은 가을철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지난 8월 23일은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선선한 날씨에 파리와 모기도 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요. 막바지 여름을 알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마지막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가을철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은 9월 전반 평년보다 다소 낮겠지만 후반에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9월과 10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11월에는 평년보다 적을 전망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9개에서 12개가량 발생해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알쏭달쏭한 기상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기상백과사전의 이하경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빨리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길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젠 아침 저녁 긴 소매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서늘함이 느껴지는 환절기가 됐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일교차가 커지면 인체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곤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기상백과사전에서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의식주, 건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상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1999년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기상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기상정보란 여러 종류의 기상자료를 응용하고 분석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생활기상정보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를 포함한 7종의 생활기상지수와 감기가능지수,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등 5종의 보건기상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상지수가 1년 내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생활기상지수라고 해도 자외선 식중독지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2회, 불쾌, 열지수는 6월부터 9월까지 일 8회 제공됩니다. 또한 보건기상지수 중 뇌졸중 가능지수는 연중 하루 2회씩 제공되지만 감기지수는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하루 2회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생활기상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중앙에 있는 날씨 메뉴에서 생활과 산업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날씨는 질병 발생에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이 생활기상정보를 더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9월입니다. 선선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원을 통해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